서울시가 현재 조계종이 반대 입장에 물러설 기미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조계종이 계속 반대한다면은 이거 기념관 건립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일단 서울시에서 네. 서울시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리의 위치,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저기 뭐 예를 들면 뭐 서울 강동구, 암사동 그 네. 외진 데다가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네. 기껏 지어놓고 이제 그 방문객들이 적으면 맞아요. 상암동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그러니까요.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뭐 대선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면 그가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네.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표를 조계 종을 통해서 이제 떨어질까 봐 걱정을 네. 한다면 우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명분을 줘야 될 것이고 그죠? 네. 이 얼마 되지 않는 이 손해보 때문에 당신을 지지하는 절대 다수의 우파 시민들을 네.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여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계종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예.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종단 내에서 조계 종단 내에서도 목소리를 내는 스님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고 그다음 앞으로는 네. 예 신도들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는 입장 표명을 하게끔 예.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정치권에서는 사실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표를 의식해서. 예. 그렇다면 저희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압박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아주 점잖게 네. 서울시청 앞에 가서 이제 대형 이뭐 4.5m, 3m짜리 대형 현수막 딱 해놓고 제가 며칠 동안 점잖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도 11시에 저희가 가서 점잖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부터 수위를 올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나 네. 이제 저는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의석수를 확보했다고 그러면 조계종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현부지에 대한 발표를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참패가 되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동력을 잃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세훈 시장에게 어떠한 명분을 줄 것이냐. 우리가 예.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 그쵸. 그죠? 네. 우리가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발표를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힘도 실어주고 한쪽에서는 네. 한쪽에서 힘도 실어주고 한쪽에서는 압박도 가하고 물론 조계종과 태구종 이제 머지않아 이제 태구종 그 골목길도 한번 가보겠지만 태구종의 실체를 밝힌다 이러고 저희가 가서 도대체 왜 태구종이 반대를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을 알리는 이런 것도 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결 네. 좀 마음이 가볍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지금 저에게 온갖 곳에서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회유도 들어와요. 네. 어떻게 하면 오상종이 너 집회 안할 거야. 총 끝까지 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발해도 네. 제 스스로 고발을 취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한번 양보를 하기 시작하면 다음에도 또 그런 일이 반복이 될 거라는 거죠. 즉, 저 대머리는 절대 회유가 안 돼. 이게 공식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으시는군요. 예. 그리고 이거는 조계 종을 대표를 내세워서 불교계에서 이것은 국민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진짜 예, 그래서 저는 역사를 가지고 선동을 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몇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이제 지난번부터 꾸준하게 이그 기념관 건립 부분을 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고 뭐정안 되면 내가 나중에 승복이라도 어디서 얻어 입어가지고 가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 압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계종에서 이제 다음 초하루가 7월 6일인데 네.
그 전날부터 가가지고 이제 집회 신고를 해서 거기서 1순위에서 우리 집회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네. 하라 그러라고. 우리는 옆에서 할 테니까 한번 거기 가서 한번. 아니, 저도 이제 아무리 저희가 집회도 중요하고 네. 우리 목소리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계사 주지스님이 법문을 읽을 때는 네. 조용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제가 약 40분 동안 음량 송출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 정도 다 지켜주시는군요. 그럼요. 네. 그 정도는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은 무엇을 잘못했고 우리는 거기 가서 이제 신도들에 대한 신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리는 걸 하러 가는 거지 그의 가장 큰 행사를 방해를 하러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 입장에서 방해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거기서도 저번에 갔을 때는 3월달 3월달에 갔을 때는 막 그 네. 종무실장이 사람들 데리고 나와서 막 우리 겁박을 했었어요. 네. 하든지 말든지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요즘은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아 쟤는 진짜 고발하는구나. 네. 이게 지도 알 거 그러니까. 게다가 지켜줄 거 다 지켜주면 평신도들에게는 오히려 민심을 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네. 그래도 기도하러 왔는데 네. 시끄럽지 않냐. 네. 그래서 대웅전 안에 법당 안에서는 안 들리게끔 그래도 조용하면 다 들리지만은 수위 조절을 해서 제가 직접 음향 설치를 해놓고 소리 틀어놓고 들어가 봐요. 네. 그래서 아, 요 정도면 되겠다까지만 하지 너무 시끄럽기는 안 합니다. 그럼 오히려 반감이죠. 제가 처음 들어보는 시위나 집회 형태예요. 저는 무조건 크게 무조건 강경하게 이렇게 최대한 이게 규정이 허용하는 안에서는 최대한 하려고 하는 게 아니 우리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네. 맞는데 네.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하군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응원 많이 받아요. 와, 네. 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당신들이 신도면 네. 그 진우 총무원장 종 조계종 순회부가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 네. 당신들이 질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든 여자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목소리 내기 사실 어렵죠. 그러겠죠. 그 이제 그 네. 기도하러 왔다가 네. 그런데 저는 이게 현장에 가보면 알잖아요. 그 분위기를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계신다고 장담을 합니다. 야, 정말 예, 다행입니다, 진짜. 예, 앞으로 이 사태는 그러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아울러서 이제 자유대한 한국당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예, 듣고 들어보시죠. 저희들의 역할은 선봉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봉대. 이슈대에서.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계종 이승만 대통령의 그, 기념관 그래서 여기 하나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예. 저희들이 뭐 누가 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 문제가 결국은 이제 선관위의 선거 관리 감독하고도 연결이 되고 예.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국과 조국 그다음에 이준석에 대해서 이제 조국을 제가 고발했고 근데 이제 검찰에서 처분을 2년 6개월 7개월 동안 그다음에 이준석은 1년 7개월 정도 네.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이거 네. 빨리 지금 처분 결과 내라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 KBS 정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네. 거기서 이번에 박민 시장이 사장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우리들이 기대했던 만큼 안 바뀌는 거예요. 네. 오히려 민노총 산하의 이제 그 KBS 본부 노조가 노조원들 빠졌다가 박민이 들어서고 나서 강경하게 할 줄 알고 빠졌는데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들은 가서 예. 이슈에 대해서 겟랄라식으로 가서 때려주고 이영풍 기자를 지원하고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5.18과 관련돼서 지금 또 저희가 법적 싸움과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 5.18의 진실을 알리는 그런 역할들. 이 다방면을 하다 보니 우리가 예. 어쩌면 집중도는 그러니까 하나의 올인은 하지 못하나 저희가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갖고 쭉 해서 거기서 어떻게 불이 붙으면 우리는 또 다른 일에 또 더 집중하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명분을 만들어줘야만 하고 예. 동시에 태구종은 냅두고 그 태구종은 잘 들으세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계종 의 신도들 네. 조계사 오는 신도들에게 이 진실을 계속 알려서 안에서
안에서 이제 이게 공론화가 되도록, 예. 어? 공론화가 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맞네요. 지금 뉴데일리에서 지금 이 이승만 기념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관련됐고, 그 다음에 조계종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소상히 보도 자료를 해서 이게 불특정 다수가 봐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끼리만 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여론을 지금 조계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예. 왜곡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계속 알리는 일과 함께 이게 동시에 이렇게 쫙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저 같은 우리 같은 단체에서는 현장에서 뛰고 뉴델리가 앞장서서 여론을 만들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의 필요성을 또 하도록,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든 여론으로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이렇게 한다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호국단은, 네. 이제 후발 주자들이 들어왔을 때 시민단체는 호국단처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모델이 되고 싶으시군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네. 법조인들과의 이제 자문 계약, 네. 그래서 이제 매달 얼마가 안 되지만 계약 저 돈이 나가고, 네. 자동차 보험 넣듯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원도 하고 또 자원봉사도 저희가 다녀요. 예. 그리고 또 기부 활동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지만 알차게 어떤 롤 모델이 되고 싶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사실 저희가 돈에서 자유로워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후원 계좌를 없이, 네. 이제 그 좌익들에게 공격당할 빌미를 절대 주면 안 된다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작년에는 작년이죠. 작년이니까 재작년에, 네. 2022년도에 구미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 옆에, 예. 박정희 대통령 역사 자료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다섯 번의 그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돼서 다섯 번의 세미나를, 네. 성공리에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했고 올해 이제 또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네. 시간표를. 그래서 지금 부담이 된다. 이제 그래서 저는 아니 박정희 대통령 역사 자료관에서 우파의 목소리 낸다면 이 역사 자료관이, 네. 누구 눈치 보기 위해서 만든 거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작년에 고승국 박사님, 뭐 도태우 변호사, 네. 좌성희 박사님, 그다음에 그 이재범 교수님 등, 그다음에 또 그 해서 저희가 이제 성공리에 했고, 네. 올해도 그걸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인력 다들 직장을 다니고 있는, 네. 단원들이에요. 저희들, 네. 단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력 풀이 한계가 있긴 있지만. 그래서 그 한정된 시간 안에서 저희들이 좀 그 씨앗을 심는다는 각오로 그렇게 계속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보니까 뭐랄까 이게 집회나 아니면 뭐 고발 이렇게 알려진 것 외에도 아까 보니까 세미나 활동도 있고, 예, 네. 정말 활동이 다각도로 많은데 뭐랄까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실 것 같은데, 예, 정말 이렇게 투쟁력이 있으신 분이, 더더욱 놀라운 점은 사람들에게 일단은 민심을 얻고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흔히 생각하는 그런 집회의 모습 막 이렇게 소리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배려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감하게 배려를 하고 또 그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이신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뭐랄까요, 그동안에는 자유대한국당 이름 사실 그 이미지에 이렇게 왜 카드뉴스 만들면, 네. 한쪽에 이제 로고처럼 이렇게, 네. 박아놓으시잖아요. 그렇게 봐왔던 거에 비해서 활동상에 대해서 그렇게 소상히 알지 못했는데 들으면서 굉장히 좀 많이 놀라운 부분도 많고 또 이제 단장님의 활동에 앞으로도 정말, 예, 아주 오랜 박수를 계속 보내고 싶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유튜브 채널, 예, 자유대한국당 검색하셔가지고요. 일단 구독자 수를 좀 많이 늘릴 수 있게 주변에 좀 전파를 부탁드리고요. 또 홈페이지 있다고 하셨죠? 네. 예,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CMS 가입이라고 하셨나요? 네. 예, 또 그 안내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예, 저희가 좀 이거 직접 좀 뭐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대표님께서는 일단
당장에는 구독자를 빨리 늘리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예, 지금 단장님이 필요하신 방향으로 좀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예, 몰랐던 얘기, 또 중요한 얘기, 그리고 또 희망적인 얘기 정말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네, 짧지 않은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